네, 안녕하세요. 인생 거기 있어? 거기입니다. 네, 아름답게 폈죠. 저기 뭐 논밭에 가시면요, 논두렁 근처에 흔하게 많이 볼수 있어요. 봄철에 이것도 대표적인 음식이죠. 나물입니다. 말랭이입니다. 냉이 중에서 상당히 크다 그래서 말랭이라고 이렇게 전해졌어요.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.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. 줄기가 이렇게 돼 있고요. 줄기가. 원산지가 유럽입니다. 유럽에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. 근데 이것도요, 성질은 따뜻하고요. 약간 매워요. 맵고 달고 독은 없습니다. 냉이 종류들은 거의 다 약간 맵죠. 또 데쳐서 드셔도 되고요. 생채로 드셔도 됩니다. 생채로. 여기 꽃이 이렇게 연하게 올라올 때든요. 요럴 때도 나물로 드셔도 돼요. 존초 뿌리까지 채취해서 데쳐서 드시거나요. 된장국 이런 데 넣어도 상당히 좋습니다. 해열, 열을 내려주고요. 청열 피를 상당하게 맑게 해줍니다. 수염 작용이 좋아가지고 각종 염증을 삼켜주는데 상당히 좋아요. 특히 그 눈이 이렇게 충혈돼가지고 눈에서 그 눈물 나오시는 분 있어요. 그런 치료제로도 상당히 좋습니다. 요거는요, 꽃대가 많이 올라왔을 때요, 전초를 채취해서 말랐다가 20g 내지 한 30g 물 1리터 넣고 하루에 두 잔, 세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. 지금 나물로 상당히 맛있어요. 나물로. 나물로. 향이 상당히 좋죠. 냉이 종류가 아마 한 20몇 가지 되죠. 그 논두렁 그 근처에 가시면요.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. 이거 채취해서 데쳐서 드시기 바랍니다. 전체적으로 양이 많아요. 이거는 큰 냉이라. 저 양이 많습니다. 이거 한 다섯 뿌리만 채취해도 혼자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. 네, 십자가까. 향이 상당히 좋죠. 피를 상당히 더 맑게 해줍니다. 염증 치료제로 아시면 돼요. 염증. 온몸에 모든 염증을 삼켜주는데 좋은 말랭이입니다. 근데 이 시간에는 피를 맑게 해주고 눈을 맑게 해주는 염증을 삼켜주는 말랭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인생? 거기서? 거기입니다.